사실 내 돈을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는 본인이 네.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도 따르는 건데 네. 대부분 주변에서 손해보신 분들을 원망하죠. 보면 원망하시고 묻지마 투자인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내 돈 없이 그냥 빚을 끌어다가 연끌한다고 표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돈에만 눈이 뭐 진짜가 돼 있다 보니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 손해난 만큼 보상을 하는 실손보상의 매력에 빠져서 6년 동안 손해보험 설계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활동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으로 인해서 아,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그 시점에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책을 좀 읽게 됐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아, 이 팬데믹이 좀 오래 갈 것 같고 세상이 네. 바뀌겠다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가상자산 파트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다둥이맘 이서원입니다. 왜 가상화폐를 더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는 회사 거. 네. 네. 아는 회사 거에 들어갔다가 조금 이익을 보고 나온 적은 있는데 네, 그 회사의 소속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쵸. 한 번의 경험으로 사실 만족을 했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를 때 좋아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큰 돈이 들어가는 풀리 네. 또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인해 좀 꽤 접근하기 어려웠었던 부분이 네.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우연찮게 친구가 알려준 어떤 회사를 네. 알게 되면서 그 회사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가상자산 파트였는데 네. 그게 이제 새롭게 변하는 세상과 맞물리는 어떤 지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알아보게 되고 발을 하나 살짝 담그게 되니까 네. 궁금해지고 또 관심 갖게 되고 그래서 공부도 하게 되고 코인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용어도 되게 낯설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 없었어요. 감사했던 거는 네. 보험을 좀 오래 했었잖아요. 보험이 약간 또 금융업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거는 조금 쉽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융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네. 그때 있던 지식이나 이런 용어에 대한 낯설음이 많이 없었군요. 좀 새로운 단어지만 어차피 보험 단어도 일반인들은 어려워 그들만의 전문 용어를 알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분야의 전문 용어도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섰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아,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그 가상자산으로 화폐를 통용화했을 때 네. 이게 24시간 365일 거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외국 같은 경우 통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조금 뭐 못 사는 나라들은 통장 하나도 없는 나라들도 많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핸드폰 상에서 가상자산은 유통이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통의 편의성이 좀 좋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제가 어떤 데이터 값을 쓸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이 내 정보가 아닌 경우가 그쵸. 많았고 금융업계에서 특히나 정부 유출을 통해서 피해보는 사례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고객들이었는데 내 정보의 데이터를 정당한 대가를 코인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매료가 돼서 시작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책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왜 책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나서 네. 조금 쉬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세상이 변화하겠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4050 주부들은 네.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이 너무 좋고 뭐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던 책에서는 2030 축의 전환이라던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봤을 때 초에 즉 부에 분명히 세상은 바뀌는데 라는 저만의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그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도 사실 그냥 평범한 주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공부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왜냐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같이 가면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네.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사실 용기를 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첫 투자는 좀 실패로 끝났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네. 어느 누구나 어떤 투자를 할 때 위험성은 있잖아. 네. 우리가 위험을 배제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그쵸.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감안하고 투자를 하실 텐데 제가 처음에 했던 투자는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이 정말 믿어온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수익이 내고 계신 걸 제가 현실로 눈으로 직시를 했고 그렇다면 해봐야지 라고 하고 사실 이제 덤벼들었는 마지막에 끝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안 좋았던 거를 제가 되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그 네. 정보의 정확성까지는 제가 체크하지 않았던 거고 또 하나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돈이 된다고 했거든요. 네.
거기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보다는 약간 획기적인 시각으로 조금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실패하지 않았나. 새드 엔딩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좀 어떤 걸 배우셨어요? 돈이 좋으니까 무턱대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았던 저를 이제 보게 되고, 투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반면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저를 보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투자자가 아닌 피자였구나. 그래서 관점을 지금은 코인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장기 투자인 관점으로 해서 정말 진정한 투자자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어떤 분들이 코인을 통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삶을 망치게 되나요? 사실 내 돈을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도 따르는 건데 대부분 주변에서 손해보신 분들을 원망하죠. 보면 원망하시고 묻지마 투자인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내 돈 없이 그냥 빚을 끌어다가 연끌한다고 표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돈에만 눈이 뭐 진짜가 돼 있다 보니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빚까지 끌어다가 넣으시는 경우가 실패하시는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은 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시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빚을 끌어다 대신 분들은 이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또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바심도 생기고 뭔가 조금 더 큰 수익을 바라보게 되고 그럼 또 거기 더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함정과 나락으로 빠지는 게 본인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시는 케이스. 그럼 코인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는 정보들, 그러니까 나의 병원 데이터라던가 나의 피부 데이터라던가 나의 의견의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인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대가를 받는 시기가 됐구나를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입문을 하게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만한 데가 배울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뭐 2017년부터 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생겨서 유튜브 방송 또 MKYU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된 강의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자제되고 좀 축소되기는 했었지만 그런 세미나가 있다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배우게. 코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게 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가상 자산이라고도 표현하고 가상 화폐 암호화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차이점이요? 네. 어떨 때 화폐라고 하고 어떨 때 자산이라고 표현해요? 자산은 그러니까 재산으로서 뭔가 돈이 되는 거죠. 차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을 때 이게 뭔가 현금성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든지 이런 것 같고 그 화폐로서는 교환.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디지털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가상 자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상자산. 근데 원래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인 용어가 가상 자산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자산이라는 의미는 우리 작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를 재산의 증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과세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상 자산으로 가상 자산 관련법을 추진 중인 거고 과세를 언제부터 할 거냐라는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자산으로서 세금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사실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원달러에 뭐 원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통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사실 화폐 기능으로 여기에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BDC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뭐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카카오라던가 여러 기업들 은행들이 지금 합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는 종이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 세상이 된 거죠. 지갑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핸드폰에 페이나 카드를 몇 장 갖고 다니시지만 동전과 폐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세상이 거의 돼서 없죠. 아이들 용돈 같은 경우도 세뱃돈 줄 때만 현금을 저희가 은행 가서 인출로 뽑아서 주지 그만큼 화폐는 좀 달라지고 있다. 가상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뭐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화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는 이 법적인 용어의 정의 자체를 자산으로서 이거를 명명한 거는 이제 세금 과세를 위한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제가 화폐 이걸 왜 투자해? 라고 물어주셨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석학들이 변하는 세상이 온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디지털 세상의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연결고리가 코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건데 가만히 넉넉히 있다가 네. 바뀌었을 때 어? 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씩 변한데 라는 정보를 좀 이렇게 귀를 열고 관심을 갖고 관련된 책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네. 뭐 관련된 유튜브가 더 편하면 유튜브를 시청하신다거나 하셔서 조금은 열어놓고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